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띄엄띄엄. 아, 여기도 안 되는데. 어, 되는데? 잠깐만. 왜 그러지? 길이 너무 엉켜서 그런가? 된 건가? 네, 됐죠? 오케이. 후, 힘들다. 버스 노선이 제일 힘드네. 그리고 또 모자란 게뭐 있지? 일꾼 모자르다. 근로자 부족. 주거 지역을 조금 더 늘려보겠습니다. 어, 전력이 모자르대요. 전력. 아, 파워가, 전력 파워가 모자르다. 그러면, 전력 생산을 해야지. 지금 수력발전소, 댐을 질 수가 있고요. 태양열 질수 있고, 원자로가 나중에 개방이 안 됐는데, 댐을 짓고 싶긴 한데, 아, 댐이 이게 제가 조금 하기가 좀 그런 게, 댐 했다가 망한, 있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개선된 풍력 터빈. 풍력 터빈은 물 속에 생산, 물 위에 건설한다. 돌을 연결 필요가 없다. 20메가와트. 이것도 괜찮은데. 네, 석탄 발전소가 5일. 그래. 개선된 풍력 발전 터빈. 소음 공해가 좀 있네요. 어디가 좀 좋다는 거지? 어디가 좋다는 건가요? 풍력 터빈, 발전 터빈은 바람 세기에 따라 생산 전력량이 달라집니다. 바람 세기, 어두운 파란색 지역의 거센 바람이 부는 곳이네. 이쪽이 좀 좋은데, 물이 필요하다 하잖아. 바람 세기를 좀 볼까? 이쪽이 좋긴 하다. 이쪽이요. 그러면은, 한번 건설을 해볼까요? 얼마만큼 생산이 되는지. 예상 생산량이 나오네요. 갖다 대면 8메가와트. 아, 8 정도면 너무 허접한데. 이런 데가 제일 좋은데. 20와트 이런 데가 좋은데. 경계선 바깥이라 못 짓네요. 아,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그냥 석유발전소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석유발전소 오염도도 꽤 높고. 석유. 예, 석유로 우선은 돈을 좀 모아서 석유로 버텨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전력이 모자르지? 유지비를 좀 올려줄게요. 예산을 조금 전력에 집중을 해가지고.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 잊어버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쫓아매고 있었는데, 지갑을 누가 찾아줬대요. 전력이 모자라기 시작했어. 5만 달러, 5만 달러. 지금 한 번에 만 달러씩 들어오거든요? 5만 달러는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업을 조금, 지금 상업보다는 돈을 좀 모아야 되는 거니까. 모읍시다. 새로운 빌딩 해제. 화장터네요. 사망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고인을 화장하는 것입니다. 화장. 나쁘지 않네. 그럼 이제는 묘지에서 모았다가, 그거를, 화장터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력 발전. 이게 좀 땡기긴 하는데, 안될것 같아. 다음에 게임 끝날 때쯤에 수력 발전 한번 해보자. 1600메가와트나 할수 있어요. 이런 지역 쯤에 수력 하나 딱 켜주면 괜찮지 않을까? 막아버리면. 여기 한번 오픈한 다음에 수력을 여기다 한번 해볼까? 드디어 발전소 완성됐습니다. 발전소 여기도 이쪽이 조금 오염도가 높으니까 건설해 봅시다. 석유 발전소. 전력이 확 올라갔나요? 확 올라갔네. 그러면은 예산을 다시 줄여줄게요. 임시로 올렸던 거기 때문에. 이쪽은 40% 비우는 중. 여기는 소각하는 중. 밑에 좀 볼까요? 다시 여기 업그레이드 진행 중이네요. 됐다. 이쪽에 필요한 것 거의 다 없고, 이제 상업을 조금 늘려줄까? 여기 독이 걸렸네? 시신이 기다리고 있대요. 시신이 응급대 기다려. 그럼 묘지를 하나, 상업 지역에도 묘지가 발생하니까, 묘지를 하나 여기다가 한번 정해줄게. 화장터 관리 고인 35. 화장터도 아예 건설해줄까? 집값 좀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 아예 건설해버리자. 화장터. 상점에 이렇게 시신들이 많다는 건 웃긴 상황이긴 하네요. 상업을 좀 올려줄, 산업을 좀 올려줄게요. 산업구요. 길이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잘안 되는 것 같아. 산업지역. 바다 올라가죠? 지금 14,000씩 들어와, 수입이. 그러면은. 그거 죽은 거 아닐까? 무서움 태그. 그러면은, 교육을 한번더 보자. 초등학교. 초등학교 하나 더. 고등학교도 여기쯤에나. 대학교는 괜찮죠? 괜찮고. 지금 현재 버스를 706명, 트레인을 한 메트로를 한만명 정도, 메트로 1,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하철 라인을 하나 더 파줄까? 물밑으로 지하철 라인을, 여기 파 있는데, 하나를 여기다 더 하나 해줄까요? 지하철 라인을. 스테이션을 하나 더 건설해주자.
터널도 파주고. 돈이 부족하네요. 1400, 14400. 조금 더 버티면 되겠네. 됐고, 노선을 노선 하나만, 새 노선을 설정. 아이고, 웅장한 곳 도시로까지 올라왔습니다. 태양열 발전소 고액 대출도 가능하고 인구 2만 명 돌파. 좋아요. 됐고. 토지를 구입 가능할 수 있다는데 전력이 지금 아직 있는 여유가 있긴 한데 옆에 여길 좀 살까? 벽을 사서 댐을 한번 만들어 볼까? 67,000. 그래, 구매하자. 구매했습니다. 옆에도 좋습니다. 여기 이제 댐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과연 범람을 할지 안 할지가 문제입니다. 좀 긴장이 되는데 상업 지역이 좀 모자란다고 지금 상업을 좀 더 늘려줘야지. 도로도 최고의 도시래.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주니까 참 고맙다. 최고의 도시에 살아서 좋대요. 여기는 왜 버려졌을까? 교육반에 근로자 부족하대. 쓰레기가 아직 있고. 자유의 여신상. 얼마죠? 21,000. 21만. 저희 여신상. 이건 뭐야? 친근한 동네 공원. 아이들이 뛰어놀고 가족들이 소풍 나오기에 안성 맞춤이 매우 친근한 일반적인 동네 공원입니다. 에덴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싶으면 먼저 친근한 동네 공원을 건설해야 됩니다. 오, 그래. 이 범위 안에가 조금 좋아지겠는데? 여기다가 그러면은 친근한 동네 공원. 이건 또 뭐야? 삶과 죽음의 분수대. 융합 에너지 발전소 건설하려면 먼저 삶과 죽음의 분수대 건설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뭐 개방되는 게 있나 보네. 발전소, 융합 발전소 뭐 이런 거 하려면 필요하대요. 태양열 발전소가 있는데 160MW. 햇빛을 활용하여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오, 괜찮은데? 도시 외곽 쪽에 한번 깔아줄까? 소음만 발생하니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쪽에, 사이드에. 두 개만? 돈이 없구나. 전선을 좀 이어줄게요. 일단 도시를 이으면은 이어질 것 같은데? 도시 또 어차피 또 지어줘야 되니까.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도시를 주거 지역을 정해주고. 심시티 같이 보조선이 좀 그어졌으면 조금 편할 수도 있겠네요. 직각으로 지려면. 그게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네. 상업이 또 모자르네. 상업. 노동자가 좀 필요하다.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하나 더. 상업도 거의 완성돼 가네요. 상업도 완성됐는데. 라인을. 이만. 이거 아예 싹 깔아줘야지.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물은 안 모자랐나요? 아, 물도 다 돼 있고. 그러면은 이쪽을 하나 더 구입을 해서 여기도 상업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인구 22,000. 화장터도 건설되어 있고. 뭐 안 커서 아는 거 뭐 있지? 화장터도 있고. 병원? 병원, 병원. 이쪽에 건강이 좀 안 좋네. 병원도. 건설. 소방도. 위험도가 36. 안전도 좀 낮네요. 소방서도 그러면은 본부를 지어야 되는데 6만 달러짜리. 경찰도 괜찮고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고. 조경. 조경 그러네. 조경. 작은 공원. 큰 놀이터. 작은 공원. 병원 옆에도 공원을 하나 더. 쓰레기는 다 비었나 모르겠네요. 26% 아직 안 비었네. 어, 여기 막히는 거 봐. 교통로를 봅시다. 아, 이쪽이 좀 막히네. 어, 이제 막기 시작했어. 오, 인구가 너무 많은가 본데? 어, 이 라인 자체가 좀 컸으면 조금 덜 막힐 텐데. 라인 자체가 크지 않네요. 여기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막히는구나. 불타고 있대. 삶과 죽음의 분수대가. 빨리 꺼야지 소방서. 자, 상업 올려줍시다. 전력이 모자르다고? 전력이 모자르다고? 전기를 여기는 이어주겠습니다. 상업 지역을 좀 더 늘려줄게요. 자, 여기 아예 싹 채워버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잘못 쳤다. 아, 아닌가? 어, 잘못 쳤는데. 잠깐만. 아니, 그냥 이렇게 짓자. 에이. 상업. 높은 밀도 상업. 이렇게 그냥.
물 좀 공급해 줘야겠죠? 시장님 덕분이에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에 선정됐대. 야호. 하수 정화 첫 이장. 더러운 하수를 강에 버리고 싶지 않다면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세요. 물을 정화해 온도를 85%만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막 물 막 버리고 있거든요. 막 급수 관리. 급수 물을 좀 더 퍼오긴 해야겠네. 근데 지금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 상관이 없지 않을까? 글쎄, 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인가? 급수는 지금 들어왔고, 하수를 그러면은 어차피 먹을 건 아니고 댐으로 내보낼 거잖아. 하수 그냥, 예, 그냥 버려. 지금 똥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거든요. 버려, 씨. 다 필요 없어. 쓰레기 처리장. 도시 쓰레기가 쌓이고 있대요. 네, 여기. 아직 처리가 안 되네. 그러면 소각장 하나 더. 소각장 하나 더 앞에다 붙여놓을게요. 소각 현황이 조금 올라가고 있죠? 소각장을 좀 많이 해야겠네. 연료가 바짝 났대요. 길이 막혀가지고 연료가 도착하지 않나 보다. 연료가 바짝 났대요. 너무 막히는데? 길을 이렇게 빼줬는데도. 그러면은 우리 주거지역에다가 정책을 트럭 못 놓게, 못 들어오게, 물러가시게. 이거 아니고 조세 정책. 아, 조세 정책도 이제 개방이 됐네요. 세금 올리는 거, 도시계획, 트럭은 아웃. 극심한 교통체증을 사라지게 합니다. 기업들끼리 상품을 서로 배달하여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사용해주세요. 무거운 수송 차량들의 사용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트럭 아웃. 이거 하나 주죠. 주거지역에. 이주거지역도 마찬가지고. 상업지역은 트럭 아웃하면 안 되겠죠? 여기 3주거지역도 트럭 아웃. 최첨단 주거. 이것도 나쁘지 않고. 공장장. 산업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양이 2배로 증가합니다. 나쁘지 않은데? 대규모 사업 후원. 높은 밀도의 상업지역이 매출 2배 증가. 자영업 매니아.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특별 정책이 실시됩니다. 이거 괜찮네요, 다. 정책을 영어를 몰랐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몰랐었는데 확실히 있으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여기 너무 많은데? 묘지를 하나 더 건설해줄까? 묘지 말고 화장터? 요 라인에, 예, 놔줄 테니까. 쓰레기가 지금 문제다. 쓰레기가 문제야. 14만. 그러면은 우리 자유여신상 21만. 조금 모아서 오늘은 자유여신상 건설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구입 가능한 토지. 여기 옆에도 구입했는데 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유여신상 먼저 건설해주고. 여기 돌로 좀 이어야겠다. 4차선 아닌 것 같아. 3차선인가? 이 도로도 이 도로 아니죠? 이건 무슨 도로인지 모르겠... 일방통행 도로인가? 어떤 도로인지 모르겠네. 일방도로를 내가 지어줬나 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러면은 일방도로 하면 안 되는데. 왕복 3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할수 없습니다. 이게 왕복 3차선인가 보네. 그럼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그죠? 업그레이드. 그러면은 그냥 이걸 건설을 해줄게요. 왕복 3차선인 것 같아. 내가 졌던 게. 참, 그리고 전철을 건설하긴 하긴 해야 되는데, 도심지에다가 기차 철로를 한번 깔아볼까? 화물열차, 기차역, 관광객들에게 도시 여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역도 하나는 해줘야 되긴 하는데, 역 건설을 한번 해보자. 여기다 바로 붙일 순 없나요? 길가에 건설 중입니다. 해야 됩니다. 역을 건설해주고, 기차 선로, 기차 노선, 선로 노선. 기차를 그럼 여기도 하나 건설해주고, 철로를 깔아줄 건데요. 아웃에서 들어오는 선로도 건설을 해주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건설하면 안 되지. 보자. 그럼 길을 막잖아. 그러다 보니까 기차 역에 조금 이렇게 보조차를 이용해서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빚어버리면 땅이 지어지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올려서 여기 정도까지 온 다음에 내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 칸만 올리고 근데 아파트가 너무 커서 깔리네. 깔려. 고층은 없어지겠다. 너무 그렇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다. 네,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사 너무 낮은데? 잠깐만. 경사 좀 더 줄이자. 그래서 이 정도가 심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네. 롤러코스터 같이 기차가 지나가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 사이즈 때문에. 물이 없다고? 잠깐만, 물 좀 줄게.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지하철역 여기도 하나 저 지어줬는데, 여기도 그러면 부시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네. 아, 이거 잘못 졌다. 지하철 상업지역 이쪽에다 하나 건설해서. 몰라 알아서 해. 모르겠다.
오케이, 오케이. 교통 막히는 게 조금 나아졌을 것 같나? 아, 그래도 비슷하네, 아까랑. 아, 힘듭니다. 힘들어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게 도로를 조금 해줄까? 이거 고속도로죠? 이렇게. 전선 지금 끊겼다고 나오는데, 전선도 올리면은, 잠시 정전이 된 점, 우리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오늘 이제 자유 여신상까지. 자유 여신상을 소음 발생하나요? 아, 소음공이 100이야. 자유 여신상을 우리 도시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건설을 딱 해놓자. 오케이. 자유 여신상. 왠지 이걸 이용해서 큰 엽서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자유 여신상이니까. 아, 간지나네요. 됐어. 이거는 뭐가 없다고 나오는 거지? 교육받는 근로자가 부족하다. 좀 상업이 좀 많이 모자라거든요. 요즘 옆에 땅을, 다음편에 옆에 땅을 좀 사가지고 상업 지역을 조금 늘려주고 기차를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상업 지역으로.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